안녕하세요. 김숙TV의 김숙입니다. 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전문가 선생님이 하는 곳은 전문가 선생님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범이랑 저랑 할 거 하고 영자언니가 할 것도 하고 은현이가 할 것도 은현이가 또 하고 오늘 새로운 일꾼을 왜냐면 오늘 천장 공사를 좀 해야 되거든요. 조명을 좀 바꿀까 생각 중이에요. 근데 이분은 사다리 없이 그냥 바로 여기 할 수 있거든요. 내가 아는 배우 중에서 제일 커요, 애가. 2m 조금 안 돼, 조금 안 되고. 아, 이분은 진짜 본인 지발로 왔어. 진짜 지발로. 그지? 야! 우리 기율이! 기율이! 진짜 보고 싶었다. 진짜로. 그거 아시죠? 캠핑 샵을 했었어요. 예전에. 그 진짜 앞서갔던 거야. 캠핑도 고수님이시고 저번에 캠핑 초대해가지고 조개를 막 구워주는 거야. 막 면자 깎이고 나중에 술 두 잔 들어가서 자기 손을 굽고 있더라고 이렇게 해서. 다음날 지문이 없어져가지고. 지문이 없어졌더라고. 맨들맨들해져가지고. 이거 농담 같죠? 진짜야. 최근에 돌아왔어요. 아유, 아무튼 오늘 높은 거는 기율이랑 한번 커튼 이거는 그냥 네가 뗄 수 있지? 이거 못 떼지. 아 멋있어. 저기 전선함 있잖아. 저 색칠하려고 하는데 아 칠해지네. 아 칠해지네. 얘는 그냥 너 손 닿지? 이건 팔꿈치부터 닿아야지. 아이씨. 야 이거를 우리가 여기다가 단상에다 놓고 이걸 왔다 갔다 하면서 야 이거 바로 낄 수 있네. 그럼요. 이건 뭐. 우리 올라가서 이거를 막 굳이 이렇게 꼈었어. 성범아 빨리 와. 기율이가 바로 손 뻗으면 되는데 기율이가 뻗어서 그냥 닮은 되긴 하거든 이게. 사다리 없어요? 야 사다리 사다리를 왜 필요해? 아니 이건 진짜 인간적으로 이게 되면은 안 되지. 저기다 그러는데 저 어이없어. 안 되는 거야 이거. 야 나 될 줄 알았어. 아이고, 손 뻗고 뒤꿈치를 살짝 들면 될 줄 알았지. 이렇게. 그럼 살짝 이렇게 점프하면 안 돼? 아니 안 되지. 이거 4m인데. 야 그러면 널 안 불렀지. 그렇지. 아니 나 사다리 있는 줄 알았지. 기유가 사실 연예계 지미집인데. 그럼. 저 조명을 내가 사왔어. 보여줄게. 오 와 이쁘다. 이거 이쁘겠다. 아, 여기. 아 그지 그지 그지. 세 개는 다는 거고 얘는 세우는 거고. 잠깐만 있어봐라. 야 이게 뭐가 이상하다. 안에 뭐가 알이 없는데. 담아가 있어야 되지 않냐? 알이 없어요. 실패. 지금 일단 모양만 세워봐봐. 얼마나 예쁜지 보게. 어 어때? 예쁘겠지? 정보가 없으면 이걸 하면 무슨 얘기야? 야 그러면 타프 달자. 타프. 타프? 응. 들었는 목적 의식이 없는 방송이구나. 이렇게. 아니야. 하다 안 되면 말고 이런 게 되게 좋네요. 아, 바로 포기해. 시간이 제일 맛있어. 때론 포기가 빨라야 되거든. 아이 그럼. 일단 이렇게 놔둬. 어 이것도 이거, 느낌 있다. 어. 어 느낌 있어. 옹기종기 귀엽네요. 어 되게 느낌 있다. 내가 이거를 샀다. 이거 뭐야? 삼각 타프. 이거는 그냥 그늘막이야, 그늘막. 여기 만약에 타프를 치잖아, 방수잖아. 물이 처지거나 막 이렇대. 그래서 그냥 아예 이게 뚫리는 게 낫다는데? 이렇게 해서 두 개. 그늘에서 갑자기 그 박스 정리 왜 하시는 거냐고. 저기 기둥 하나 묶고, 여기 하나 묶고, 저 전봇대 하나 묶고. 저 기둥 두 개, 하나. 요 두 개 하나, 하나. 해보자. 대충 해봐. 알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저렇게 해서 해서 해보자 이렇게 해서. 아, 해보자 하면 아, 해보면 되죠. 해보자? 해보면 되죠. 해보니까 이거 두 개를 연결해서 다이아몬드 모양.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근데 이렇게 겹치게 하던데? 약간 이렇게 해놓던데? 그래. 예쁘긴 해요. 그래 이렇게 하자. 어 이렇게 하자. 그러면 봐봐. 그러면은 이게 되고 이렇게 여기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아 오케이. 아 이렇게 하면 되지.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가봐. 이렇게 되는 거라. 그렇지 맞아 맞아 맞아.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 하나 가고 여기 하나 가고 저기 하나. 이거 같은데? 이거 뚫어서 저걸로 고정시켜. 아니 그냥 묶으면 안 돼? 아 그러면
그러면 오케이. 아니 저 봐봐. 저기 하나 봐. 아니 아니. 들어. 땀 나는 거 보여? 너네 이거 좀 하고 있어 봐. 원팬 요리라고 하잖아 요즘. 근데 이건 원팬 요리 아니고 원볼 요리. 누나, 어? 힘들어요? 양파 좋아하나? 여름에 양파 좋아. 아, 나 양파 안 좋아하는데 애들이 좋아하니까 때려 넣어 이렇게. 이렇게 하면 재료가 끝난 거야. 이거 이제 라미란한테 전수받은 건데 여름에 캠핑 때 진짜 간단하게 해먹기에 너무 좋은 거야. 우리 어렸을 때부터 먹던 이 유동골뱅이. 예전엔 요게 안 나, 요것만 나왔어. 그래서 이걸로 우리 집에 이렇게 찬장에 놔두면 너무 부자 같은 느낌이 있었어. 근데 요즘은 이거 하나 따면 바로 먹어야 되니까 1인용. 요거 너무 좋지. 난 혼자 있을 때는 이렇게 1인용 가져가. 조금 잘라 나는. 딴 데는 어떻게 한 줄 알아 이거를? 채 써는 데도 있어, 채 쓰는 데도. 우리는 그러지 말자. 이 정도 성공했으면 이제 너 채는 썰지 말자. 먹기 좋게 자르자. 너무 맛있어 보이지? 냉면 육수, 그냥 시판 육수. 여기서 사고 이게 아니라 우리 어렸을 때. 오, 나이스. 수고하셨습니다. 야, 너무 좋은데? 좋아, 좋아. 뭐야, 지금 손 뿜어져 나오는 거? 에이. 아, 진짜. 와. 고생했다, 고생했다. 와, 여름엔 이런 거. 아, 여름엔 이거지. 소변 넣어 말어. 나 방금 소변으로 들었네. 소변을 왜 다 만들어. 사무실을 가시겠다는 건가. 와. 아우. 너무 맛있다. 진짜 맛집에 김치를 좀 갖고 왔어. 진짜 맛있어. 와. 여름에 이런 거 먹어야 돼. 누나, 다이어트 음식으로 맛있겠다, 이거. 괜찮지? 어차피 골뱅이가 고단백 저칼로리잖아. 그리고 너 지금 힘써가지고 너네 이런 것도 먹어줘야 돼. 비만은 안 드셔도 되잖아요, 힘 안 썼으니까. 무슨 소리야. 요리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아, 이건 진짜 시간이 안 걸리긴 했다. 이거 방송은 꼭 봐야겠어요, 레시피 때문에. 레시피가 없어? 레시피 없어요? 어떻게 만들었는지 봐야지. 아니, 그냥 유동골뱅이 사서 넣으면 돼, 저거. 아, 그래요? 골뱅이가 레시피구나? 어, 끝이야, 끝. 골뱅이가 다 있네. 영전이가 비빔 양념장을 두고 갔어. 네. 원하면 내가 비벼줄게. 골뱅이 무침도 맛있잖아. 면 같이 비벼봐라. 면 가야죠. 조금만 갈까? 조금만. 네. 그래야 면이 서죠. 면이 넣으면 안 돼. 서야 돼. 어디 버르장 머리 없이. 그럼. 어, 서 있어야지. 넣어봐. 그리고 여기에 골뱅이 국물을 좀 넣어야 돼. 참기름 때려 넣어. 깨를 그냥 쏟아, 그냥. 어. 저, 아, 그렇지. 아, 저, 아, 그렇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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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능 낭비. 됐어. 아, 진짜 맛있겠다. 맛을 한번 이렇게 한번. 아. 너무 맛있어. 아, 놀래라! 아! 저거 했을 때 되는데, 그럼 다시 줄게. 자, 다시 줄게. 아, 성범아, 이거 한번 먹어봐. 저 너무하지, 너무 오버하지 않아? 컷! 저거 3개 사왔어. 저기 그늘이 생겨가지고. 훨씬 좋네. 근데 저 중간이 좀 이상하지 않냐? 괜찮은데?
되게 괜찮은 것 같은데. 중간이 괜찮은 거지? 유비야. 괜찮은데? 괜찮아? 너 다시 할 건 아닌데 한번 그래, 그냥 솔직하게 허심탄회하게. 야, 줄을 약간 텐션 좀 풀까? 아니 또 텐션 풀면 일이 너무 커져. 하나 둘. 어디 있어? 아 됐다. 분명 삼각형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되게 예쁘게 겹쳐져 있던데 좀. 어긋남의 미학이 좀 있어야 되는 거. 그렇지, 너무 완벽하면 사람 같지가 않지. 그래, 야, 너무 완벽하면 뭐 그게 시골이냐? 업자를 불러서 해야지. 업자 불리면 너무 정없지. 아, 근데 저희 가면 되는 거죠. 야, 조명 달러 왔잖아. 아, 조명이 왔지. 뭐, 빵해요. 뭐, 매트리스 하나 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드릴 좀 줘. 그렇지, 얘가 밑에 있는 게 낫지. 바로 드릴을 올려줄 수 있으니까. 기율이가 받아줘야 돼. 아, 씨, 바로 잡네. 바로 잡아. 일단 이건 됐고. 아니, 넌 거기 있어도 돼. 그냥 너무 아픈데? 지압 사다리. 몸이 안 좋아. 발바닥이 너무 아파. 지압 사다리 세드라. 제일 큰 애부터 일단 해보자. 가운데를 할 거야. 큰 애 가운데. 아, 이러면 단 2초 정도 올라가겠지. 오, 예뻐. 오,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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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제 마지막. 오케이. 내려와. 잠깐만, 이거 길이가 좀 짧은 것 같은데? 많이 짧지 않냐? 쟤를 좀만 내리자. 그치? 선만 살짝 좀 빼면 될 것 같아. 손이 어떻게 있는지 살짝 빼야지. 말이 쉽지, 이게 손이. 잘 해봐. 한번 봐. 야, 쟤 딱 좋아. 딱 좋아. 됐어. 내가 원하던 위치야. 오늘 이렇게 우리 기울이랑 우리 성범이가 와가지고 누나의 앞길을 밝혀주네. 점등식 시작하겠습니다. 불 켜주세요. 3, 2, 1, 지금입니다. 지금입니다. 다음은 네. 기울이 집 지을 때 네. 다시 요 멤버 그대로 가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